공카봐요, 공카. 하루에 한 10번? 다 보고 있다니까. 나 이대는 봐봐. 솔직히 다는 못 보고요. 그냥 이렇게 대기실에 대기실에서 시간이 많으니까 공부도 하다가 집중 안 될 때 이렇게 그냥 인터넷으로 멜로디들은 뭐 하고 사나 이렇게 구경도 하고 그랬다가 다시 공부도 하고 요새 음악 방송에서 대기실에서 시간이 좀 생기니까 그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. 아 근데 너무 바빠요. 컴백 주라서 대기실에서도 쉬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사실. 그냥 다음 주쯤 돼야 시간이 좀 날라지니까. 좋아요. 좋아요. 괜찮죠? 아 저기를 저렇게 잘라 듣고 싶었는데. 창섭이 형이 맨날 연습생 때 저 노래하는 거 노래 이승기 선배님 삭제 부르는 거 어? 음이탈난 거 맨날 놀렸는데 꽃이다 꽃이야 형 꽃이다 어? 꽃이다 왜? 배워가는 나 삭제 갖고 놀렸다. 어떤 배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한 번쯤 겪어야 되는 성장통 같은 거야. 한 번만 겪어도 형 엄청 많이 웃겼다. 지금 겪는 중이지. 얼마 평가인데 저 하다가 노래 끊겼어요. 이 영상 실장님이 진짜 안쓰러워. 성대 그 표정 있어요. 저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난 잘린 줄 알았어. 나 들어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잘렸구나. 진짜 형 되게 생각지도 못한 데서 터지니까. 그냥 내가 날 것 같은 구달이 전부 다 났어 이번에 예상했던 거. 항상 약간 긴장. 어바르면서 많이 난다. 픽사리가 나는 순간 샤우팅으로 바꿔봐. 봄날의 밤. 음이탈도 내가 받아 감당해야 하는 거라. 에서 저 빼놓고 일을 했었는데 이번에 저까지 이제 완전체로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. 우와 순금이에요? 인생은 모른다. 진짜 언제 이렇게 큰 사람을 봐줄지 정말 몰랐어. 다 좋은데 우리 아이디 멘트 못 따라하는 것 같은데. 아 됐어. 시뻘개졌어. 나 이렇게 굳은 것 같아. 나 여기 다 하고 여기 여자랑 엄청 많아. 아 앞을 봐 어땠어. 눈물 좀 보는데 지금 내가 해볼게. 나 눈물 나 눈물 나 진짜 배우가 봐줘야 기분 좋거든. 눈물